오, 괜찮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를 좀 숙여야 되네. 약간 숙여서 해야 돼. 아마 우리 또 요 방은 또 안 끊길 거야. 하이 안녕. 하이. 저희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일본 스케줄 때문에 오늘 일본에 딱 맞아요. 네, 왔습니다. 일본에 왔는데 저녁 먹으면서 저희가 어? 저거 안 갔다.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가 말이 되나? 말이요? 이거 찍는 거 안 돼? 아니 나중에 올라가긴 할 건데 저희가 또 그래도 소소하게 영상을 찍어놓고 있어서 저희의 또 일상도 찍으면서 일상을 찍는데 그 일상 안에 V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루아이를 만나는 것도 일상이니까. 자 다시 다시 입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일본에 오늘 왔잖아요 그쵸? 네 일본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룸서비스를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월이 바뀐 거를 브이앱으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어플을 주시네 저한테. 네, 싸먹으시라고. 네, 저희가 염색을 했어요. 석화 같은 경우에는 흑발로 아예 크게 풀을 이렇게 줘. 저는 이렇게 시크릿 톤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으로 톤으로 느낌을 줬고 저는 그냥 의도치 않게 예상에는 없었던 거긴 한데 그냥 머리를 시원하게 검은색으로 덮어버렸어요. 제 좋아 남자답고 1년간의 머리가 아깝긴 하지만 야 짜짜 저녁 드셨어요? 시크릿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좀 치수 하나 있는 구린다가 하나 약간 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좀 강해 보이는 스타일. 랩하기 좋은 머리를 획득했어. 몰디브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뮤비 너무 잘 나왔죠 여러분? 한국어 버전도 내달라고 하시네. 나중에 또 로아이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면 한국어 버전도 내고 저번에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브이앱 했었는데 그치? 그때 저희가 양양에 가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참 더울 때여가지고 아 너무 더웠어. 진짜 살 다 탔어. 다 타고 석화팔 레전드였어. 그리고 막 저녁에 막 풀숲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물총놀이하고 바다에서 뛰어당기면서 찍고 제가 가슴이 이렇게 태권브이 모양으로 탔었어요. 저희 그거 비하인드도 있어요. 저 수박 깨는 거. 아 맞아. 그게 원래 처음에 땡 하자마자 여기 진짜 팍 수박을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한 번에 재미없게 깨가지고 한 번 다시 했는데 멤버들 막 저 바다에다가 여기 저기 있다고 이렇게 하가지고 두 번째는 못 깼어요. 실제로 숨겨놨어. 수박이 없던데 아예 그냥.
오늘은 저희의 방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현 형이 이거 두 개씩 갖고 오거든요. 아니 이거를 나 두 개 안 시켰는데 후타츠로 들으셨나 봐. 그래서 제가 딱 주셨는데 왜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메뉴를 세 개 시켜버렸어요. 룸메 저희 그대로예요. 그 짐도 숙소에서부터 그대로 같이 싸가지고. 그리고 지금 쓰는 룸메끼리가 제일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다른 거 편하 다른 거 필요 없지. 잠을 같이 자고 생활을 같이 하니까 맞춰놓은 게 있어가지고. 맞춰져 있어서. 정말 서로서로 불만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 어차피 잠자는 시간보다 저희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 파라더워에서 룸메이트 왜 바꿨냐고요? 그거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들어가 자고 있었잖아. 선착순으로 들어갔는데 저랑 용화 형이랑 처음에 원래 먼저 다 준비가 끝나가지고 침대가 작은 싱글 사이즈 두 개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있었는데 이제 동환이 형이 난 저 방에서 한 침대에서 준서랑 둘이 자기는 너무 작다 준서랑 바꿀 생각 없니? 해가지고 바꿨어. 맞아 형이 용환이 형이랑 쓴 거 아니에요? 응 용환이 형 한 침대에서 작다. 많은 분들이 제 흑발에 당황하시더라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바뀐 느낌이니까. 제가 1년 동안 탈색머리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다음 앨범들을 위해서 제가 뮤지컬도 탈색머리로 했었어가지고. 그러네. 실내도 노란 머리였네. 약간 진짜 오스트리아 사람 같았었죠. 흑발 저 데뷔 전에 하고 처음 해봐요. 막 귀를 부르고 이럴 때. 그래서 주변에서도 염색한 사람들보다 석화보고 어색하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해줘서. 머리는 왜 다시 짧게 했냐면 제가 투베드 활동 때도 나중에 뭐 흑발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때 한번 다시 짧게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자 두 그릇 이거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어요. 왜 염색했는지 말했어요? 염색했는지요? 비밀인가 그거? 비밀인가? 가만히놓고 비밀 중이야. 뭐 저희가 매번 다음이 있는 거니까. 맞아 루아이도 다 알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는 해놔야죠. 말이야 죄송합니다. 루아이도 다 알아. 루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저녁 드셨어요? 한 입만 달래. 응? 알았어 안 먹었어. 고기 줄까요?
감자인가? 아니? 아니네. 제가 감자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뭐야 했어. 이것도 팽이버섯 아니야? 비슷한 거? 그런 느낌? 네, 형 먹어서 남은 거 먹을게요. 그래, 그거 안 먹어. 아니군. 아, 너무 고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감자? 약간 포테이토 소스 같은 거 아닌가? 약간 달짝지근해. 뭐 소스 이렇게 많이 왔어? 잡아, 발라줄게. 이거 무슨 소스예요? 어, 잠깐만. 머리카락 까지. 스테이크까지 달라고요? 오케이. 잠깐만. 루아이는 맨날 소식하니까. 아. 농담. 심지어 안 익었어. 농담. 스테이크 근데 안 익은 부분. 농담. 아. 우리 브이앱 보면 맨날 사귀는 것 같대요. 맞아. 눈치 챈다고. 진짜 맛이 있는데 내 목에 뭔가 탁 하고서 뭘 쳤, 뭔가 나를 쳤어. 그래서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이건 같이 먹으라. 감사합니다. 나 안 끊기나 봐. 대박. 외국에서의 브이앱은 항상 끊기기 마련이었는데 저희는 항상 안 끊기네. 뭐라고? 석화와 흑발 안 어울린다고? 뭐지? 몰라. 잘못 봤나 봐. 아니야. 하나도 안 끊긴대요. 방학 숙제가 밀리셨대요. 아 진짜? 왜요? 근데 원래 방학 숙제는 개학 하루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 숙제 일기 같은 거 이제 기억해 놨다가. 저는 일기를 어쨌든 방학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맨날 써서 갔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에 날짜만 바꿨었어요. 연필도 그때는 막 볼펜 이런 거 잘 안 쓰고 무슨 막 연필 지우개 이렇게 썼었으니까 연필로 지우면 그냥 다 지워지더라고. 날짜만 바꿔가지고. 아, 나 이렇게 염색하는 게 나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끔 내 일기에 선생님이 코멘트를 써놓는 날이 있었어. 밑에다? 응. 그래서 그 장은 찢었어. 왜요? 그러면 이미 검사를 받은 거잖아. 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찢어가지고. 내 목 안에 뭔가 살고 있어. 난 그러면 안 되지만 기억에 남았던 나를 생각해서 한 방에 썼어. 그래? 응. 그래서 비교적 양심적이었지. 그럼 오늘인데 8월 1일 날 있었던 일을 그냥 쓰는 거지. 근데 날씨 흐림이랬네. 이날 비 안 왔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긴 하지.
해볼랑. 배불러. 좋다. 뭔가 저녁 같이 먹는 느낌이라. 너무 길어서 못 읽었어. 가정 시간에 좆잡는 데까지 못 읽었어. 나도. 일본어 녹음 안 힘들었니? 저는 누가 뛰어다니는 수록모드인지 나왔죠? 일본 앨범. 응. 수록곡 지금 그 몰디브 바바바 16별 인 거 다 알 거예요 아마. 루아이도 그쵸? 아마 저는 16별이 제일 아닌가? 뭐 저 하여튼 그 일본어 선생님께서 석화상 파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한 곡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의 파트가 복사 붙이기 파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트 하나가 좀 어려웠었어. 그러면은 16별 아니고 바바바 같은데? 그런 거. 몰디브일 수도 있어. 나는 몰디브는 Anywhere if I meet you 이렇게 영어가 은근히 많았어가지고 괜찮았고 16별에서 애들 디렉을 봐줘야 되는데 일본어까지 있어서 나는 그게 좀 어려웠지. 일본 편의점 갔냐고요? 뭐 이제 와가지고 바로 저희 짐 좀 풀다가 밥 와서 바로 브이에 핀 거라서 바로 저 일본 온 지 지금 한 2시간 됐나? 2시간 됐나? 진짜 아니, 이쪽으로 이동한 그러니까 그냥 딱 일본에 도착한 것만 생각하면 한 3시간? 인 것 같아. 진짜 얼마 안 됐어. 아 뮤비 나온 거 몰랐어요. 한번 봐보세요. We are Maldives. 되게 뭔가 청량하면서 좀 투베드랑 다른 청량함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청량한 곡인지 몰랐대. 일본 곡이 이런 느낌인지 몰랐다고. 막 투베드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청량이고 이거는 무슨 청량이야? 이거는 조금 진짜 청량하면 생각나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고 시원해 맞아. 고기 청량한 느낌이고 투베드는 뭔가 그냥 여름이라기보다 그냥 그 컨셉이 좀 시원한 느낌? 이 노래는 그냥 곡 자체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고 가사들이 막 원래는 이게 왔던 게 한국어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도 나 미니노 때 서핑 여기도 원래는 바도를 타고 서핑 지금 너에게 뭐 이런 가사였는데 뭔가 비유적으로 뭐 파도를 타고 너에게 간다 뭔가 떠나자 우리 같이 떠나자 뭐 이런 느낌. 근데 바이바이바이는 약간 구속을 벗어 던지자였으면 이거는 같이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우리 같이 우리 사랑을 나누러 바다로 떠나보자 뭐 이런 느낌. 벌써 100번 늘었어요? 뒷머리? 뒷머리 잘 안 보여요. 또 신곡 나왔어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댓글에 석화야 초코 잘 지내냐? 초코가 누구예요? 그런 나이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아까 그 넣은 치즈가 맞아 탁 해가지고 걸렸어요. 푸딩 먹어달라고요? 푸딩 나갈 기회가 있으면 사올게. 푸딩 저는 진짜 좋아해서 맨날 사거든요. 냉장고에 쟁여놔야지. 뭐?
초코는 어느 집에요? 쿠키 동생. 쿠키예요. 아픈 거 아닙니다. 아! 아, 저 죄송해요. 이거 꼭 읽어주세요. 근데 넘어갔어. 일본 편의점에서 꼭 사 먹는 거? 저는 진짜 푸딩. 근데 푸딩인데도 그 저는 하얀 것만 있는 푸딩이 있어요. 위에 카라멜이 없는 거? 저는 푸딩은 어우 치즈가 안 내려와. 어우 이런 말. 푸딩은 다 먹어봤었고 컵라면 중에 유부 그럼 저 엄청 잘 먹었던 거 있잖아요. 막 지금 숙소에도 막 있죠. 여기서 제가 그 저번에 왔을 때 오사카 갈 때 여기서 사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세네 개씩 사놨었는데 그 유부 라면 우동 하여튼 그것도 맛있었고 약간 마라 맛 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잘 먹었었어. 있으면 사러 가야겠어. 다른 멤버들은 다 방에서 아 밥 먹고 있거나 좀 아마 자고 있는 멤버도 있을 수 있고. 자꾸 염이래. 아니 안 보여. 이거 안 보이잖아. 염해요? 염할게요. 안 보이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번 우리 행사에 못 오신다. 아이고 오다비아에 때 보자고 하시네. 꼭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고민하네. 가사 시간에 아 죄송해요. 가정 시간까지밖에 못 봤어요. 조리 짜는 데까지 또 막 거기까지 올게요. 그냥 가정 시간에 조리 짰는 데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근데 타코야끼 먹었었거든요. 그 오사카 갔을 때 저번에. 근데 그 집이 약간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아, 맞아 대기실에서도 먹었는데 그때 말고 오사카 때 한번 하루 딱 나갈 시간이 있어가지고 멤버들끼리 찢어져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타코야끼가 저희는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그냥 막 못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조금 반죽을 좀 완전히 주지 않고 묽은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막 입에 넣는데 막 입에서 막 불날 뻔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타코야키가 더 많아요 일본은. 근데 맛있긴 했어. 근데 저희 그 콘 그 그때 콘서트 하고 할 때 그때 대기실에서 있을 때 주신 타코야키는 완전 그냥 한국에서 맛보던 꽉찬 느낌. 머리 벗기니까 초등학생 같다고요? 4학년 아, 그래 못 봤는데. 아 지금 회주 먹고 싶은데 비 와서 못 갔네. 대현이 실력 말씀해. 저 실력이요? 1.5, 1.2. 저 실력 엄청 좋아요. 위아이 내에서 스케줄 할 때 가장 안경 많이 끼는. 근데 실력 좋아. 근데 실력 제일 좋아요. 팀에서. 근데 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25, 3.75. 나는 스케줄 할 때 안경 많이 끼지. 어제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이제 매니저랑 숙소에서 TV 보고 있는데 제가 막 TV에서 나오는 거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안경 렌즈 안경을 여기 캐리어에 넣어서 없었고 렌즈를 뺀 상태여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 같아요.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안 보여서. 어? 얘기하다가도 못 봤어. 죄송해요. 14살 차이 난대요. 삼촌이냐? 오냐? 아가 14살 차이 나면은 몇 살이야? 12살? 그렇네. 오빠 삼촌이야. 그래 삼촌. 근데 12살이 삼촌도 아니다. 근데 삼촌 할게. 나이 차이 좀 나는 큰 오빠지.
큰 오빠 하고 싶은데 동안 삼촌 할게. 동안이 아니야, 잘생기면 더 오빠야. 공윤영생도 애기지. 나랑 6살 차이니까. 나 16살인데 친구 가능해? 가능하지. 그래, 어차피 너네 대연아 하잖아. 아, 안 보여. 나 술통 마시러 나갔다 올게. 응? 안 돼. 위아이와 루아이의 관계 정말 친구 그 자체. 강석화 18 같아. 아, 18살 같다는 거죠? 살을 안 붙여가지고. 저 고3인데 공부 좀 하라고 따끔한 게. 에이, 공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안 하는 대신에 내가 뭘 할지가 좀 확신이 있으면. 근데 이제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 우리는 또 공부는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V앱을 지금 뒤로 가기로 나간 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그때 V앱 나가고 오빠도 응원 받고 시험 잘 보고 왔어요 하고 또 찾아보면 이제 또 그때 두 배로 이뻐해 줄게. 15살인데 누나라고 해달라고요? 야, 말을 놔. 차라리 오빠한테 15살인데 내가 누나라고 하면. 참 신기해. 오빠 나 14살인데 반말해도 돼?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석화는 무쌍인데 눈이 진짜 크다고. 맞아요, 석화 눈 진짜 커. 오늘 근데 메이크업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다 그랬지. 중3인데 공부 좀 하라고. 제가 중3 때 공부를 진짜 안 했어. 원래 근데 중3 때 좀 해야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하더라고. 중3 때 안 해버리면 고등학교도 안 하더라고. 그 어쨌든 내신으로 고등학교 또 정해지잖아요. 그쵸. 3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고를 또 편입했기 때문에. 저도 전 특성하고. 몰디브 뮤비 너무 예쁘다. 렌즈도 예쁘다. 저 렌즈 낀 거냐고요? 안 꼈는데. 몰디브 때 진짜 저 계속 그때 마지막에 제가 머리 싹 넘기는 파트가 있거든요. 장면이 머리 이쪽에다 계속 물총 이렇게 촥촥촥 해서 이렇게 흘리고 있었어요. 제 최애 파트. 근데 진짜 좀 부끄러워. 너무 잘 나왔던데. 오늘 알바 왔다가 번호 따이셨대. 무슨 알바요? 근데 번호 막 이렇게 막, 막 번호 캐스팅? 그런 거 신기해. 용기이지? 대구유즈 하트요? 그런 게 있어요? 헐퍼졌나 봐. 안다. 내가 좀 쪘나 봐. 난 잘 나는데. 내가 좀 쪘나 봐. 요즘 그래도 밥을 열심히 조절해서 먹었더니. 난 내가 그냥 밥을 열심히 그냥 먹었지. 아, 고민이다. 제가 가서 시간에. 아, 아 진짜. 죄송해요. 몰디브는 고음이 많죠. 노래가 은근히 높아요. 쌍둥이 같대요 저희. 그래요? 쌍둥이여도 일란성은 아니겠네요. 느낌이 있지. 앞머리 좀 많이 자르긴 했죠 이번에.
투베드 때보다 지금 머리가 더 짧아요. 맞아. 근데 난 이 머리 너무 어울린다 생각해. 나 만약에 이렇게 짧으면 나는 진짜. 저는 머리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 나는 소화할 자신이 없어. 저는 막 형제처럼 막 눈에 막 쌍꺼풀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메이크업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어떻게 뭐 한다 해도 항상 뭔가 무쌍이니까 해야 되는 그건 비슷해서 메이크업으로는 막 이렇게 막 큰 변화가 없는데 헤어는 항상. 니트 벗으면 악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보는데? 근데 너무 너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보여. 아, 이왕 이거 가정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까지밖에 못 봤어. 진짜 한 번 더. 이거 여름 셔츠여서. 애들? 괜찮아. 한 번 더. 진짜 입을 수 있어. 애들까지밖에 못 봤어. 누가 하겠지물 해요. 약간 이거 아니에요? 바꾸게 된 계기? 누가? 다들 염색 바꾸게 된 계기? 뭐 다음에 저희의 또 활동을 위해서겠죠? 거의 정지 상태인데. 아 그거 챙겼어야 됐는데. 뭐? 그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나 있어. 형 왜 있어? 나 최근에. 무슨 일이야? 내가 그래서 못 뿌리는데 나는 안 맞는다고 내가 그랬었죠. 형은 근데 그거 원액 스프레이 아니면 약간 희석된 스프레이? 2만 원짜리. 그럼 내가 어디? 어? 원액일 걸? 많이 써? 어. 약간 탄 느낌, 탄 바닥? 약간 원액. 내가 으 이래. 그럼 원액. 응. 그리고 내가 되게 센 걸로 달라 했었어. 근데 약간 그런 게 약간 탁 달라붙이게 쭉 흘러내면서 이렇게 가라앉죠. 방학 숙제 하기 귀찮은데 방학 숙제 하라고 좀 해달라고. 방학 숙제는 저도 안 했었기 때문에. 방학 숙제는. 선생님 진짜 한 번만. 우리 아까 저거 기다리고 있던 건데. 왜냐면 꾸준히 달려서 읽고 싶은데. 애들 시선이 안 좋대. 뭐가? 거기서 뭐 누구랑 자리를 같이 함께 했는데 뭐. 짝남이 있어서 애들 시선이 안 좋대요. 짝남이 뭐예요? 짝사랑한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조를 짰는데 짝사랑하는 남자분이 같은 조인 거죠. 그래서 애들 시선이 안 좋대.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 게 뭐가 있지? 아니 왜 뭔데 사이 왜 시선 왜 안 좋게 봐? 똑바로 안 해? 아이들 시선이 안 좋대요. 왜 안 좋아? 왜? 내가 좋아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또 학생 때는 또 그렇잖아. 그렇지 학생 때 애들이 원래 또 놀리고 부끄러워 또 난리가 나지. 네. 그 좋아하는 것도 용기인데. 짝남이랑 같은 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그대로 가요. 오히려 거기서 숨기면 후회할 일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안다는 거잖아. 좋아하는 거를. 응. 그럼 그 친구도 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막 그거 막 신경 쓰고 그러면 더 이상해진다? 아니 오히려 친구들 시선 때문에 친구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만약에 내가 상처 하나 입었어. 근데 내가 짝남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잃으면 두 개를 잃는 거니까. 그래.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도. 막 갑자기 막 어쨌든 그 친구도 알 거 아니야 막. 친구들이 아는 거면. 근데 막 그 막 조 바꾸고 막 이러면 더. 그럼 너무 이뻐서 질투하나 보다. 석화가 뭐라고 근육이 뭐 돼지라고? 뭐였지? 사비후 파트 못. 사비후? 부쿠노와츠 요모이 예스파넬렉토산 아
사랑하다로 사랑하는 연애는 이거 랩파트 말하는 거? 사비 후에 나 이제 벌써? 모르겠네. 아니면 이거? Anybody find me you if it's a more deep 이거 오빠 애들이 위아이 왜 좋아하냐고 그랬다고요? 아 나도 보여줘야겠네. 일단 저기 무대 영상부터 좀 몇 개 보라고 해주시고요. 너네 위아이 퍼스트 러브 콘서트 와봤어? 장난 아니었을걸요? 진짜 우리 완전 귀여워. 루아이랑 사이 진짜 좋아. 아, 네. 아직은 또 우리 안 좋, 약간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존대 몰라서 미안해요 일단. 저희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미안해 일단. 무대도 좀 잘하고요. 근데 루아이랑 사이 진짜 좋은 것도 맞아 그치? 우리끼리도 사이 엄청 좋잖아. 저희끼리도 엄청 좋고 루아이랑 사이 좋고 루아이가 한번 되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 못 나갈까? 그 우리 노래 좋은 거 엄청 많잖아. 네. 섭섭하게 말하네. 왜 좋아하냐고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아니면 갑자기 막 진짜 갑자기 급해지냐고 왜 좋아해? 왜 몰라? 그렇죠 왜? 지금 뭐라 그랬냐? 나 다음 생에 다리로 태어나면? 다리 이쁘지. 다리로 태어나서 좋긴 한데 다리 성격 그대로 태어나면은 저희랑 오히려 자주 못 볼 수도 있어. 다리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좀 더 어디 잘 숨어 있더라고요. 요새 잠도 더 많아졌어. 석하야 데니 안경 뺏었어. 그래. 귀엽다. 너는 왜 안경을 쓰면 눈이 조금 작아지냐? 너 과가 어디야? 나 토목과. 거기 나무 막 조립하고 하는데 맞지? 아니 나무 아니고 토목 집안을 다져가지고 토지할 다져. 때 그 토인가? 어, 영토 약간 있는 느낌이구나. 알고 얘기해. 목은 나무목 아니야? 그렇지. 토지에다가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막 만들고 한다 해서 토목인가? 그렇지 그렇지. 와. 아니면 뭐 써? So cute 석. Thank you. 석화 결혼하고 싶어. 애들이 위아 왜 전화하는데 내가 죄송해요. 한번 더 불러주세요. 내 달리기로 놀리나 아직까지? 나도 얼마나 열심히 짰는데. 대현이 남친이라고 장난쳤는데 친구들이 안 좋게 본대. 왜요? 타임 왜? 뭐 때문에? 왜 저 남자친구라고 했는데 안 좋게 보여? 나를 안 좋게 볼 게 뭐가 있어? 연예인인 거 모르고? 아, 어? 짱남분이 몇몇 분 친구들이랑 싸워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 죄송해 아닌 것 같게 돼. 애들 뭐 싸워가지고 그렇대. 둘 다 목이 안 좁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 녹음을 했어요. 먼지는 커버로 넣을 수도 있고 뭔가 뭐 통화 녹음일 수도 있죠. 어제는 녹음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치즈가루가 목을 강타했어요 진짜. 제 용돈이 너무 적어요. 아 용돈 아이돌을 남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를 안 좋게 보는 게. 원래 근데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장대현 내 남친 이런 거 원래. 그러니까 뭘 안 좋게 봐. 다 데리고 와. 왜 그래서 안 좋다? 그래 다 데리고 와. 저희 몰디브 뮤비 촬영 때 재밌는 썰이요. 저는 항상 말했지만 제 다리 탄 게 제일 재밌어. 제일 어이없고 제일 화가 나고. 아 석가 다리 탄 거랑 그 물총 놀이 한 것도 재밌어요. 물총이 저희가 진짜 그냥 풀숲에 들어가서 요즘 또 약간 신세대로 나오는 약간 진짜 무슨 우리 때 물총이 그렇게까지 센던 기억이 없는데 쪼르르 이런 느낌이죠. 샹샹 이렇게 나 대포처럼 나가던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덥긴 했어요. 바닷가라서 모래사장이라 더 덥고 어우 살 다 탔어 그냥. 그때 저희가 아마 그 바닷가로 놀러가는 시내에서 이렇게 막 저희 싹 다 파라솔 그 라꾸라꾸 거기 누워있고 이렇게 그 헬리케이머 쫙 올라가서 여섯 명 닦고 있는데 근데 거의 저희가 한 30분을 잤거든요. 다 피곤해서 진짜 수정하려고 대기실 잠깐 갔는데 여기 부위로 이렇게 살 타가지고 정말 안 했어요 진짜. 청첩장 줄게 준서랑 결혼하고. 나 택배 기사님한테 결혼했다고 했어. 응? 갑자기? 토마토 안 먹냐고요? 어. 그럼 어떻게 또 보실 때? 전 토마토를 못 먹어요. 먹었어요. 토마토가 또 이렇게 익혀서 나온 거라서 대현이 형 취향이 아니었어. 네 익혀가지고. 모기 버섯 좋아 이거. 아 뭔지 아는데? 난 모기 버섯을 마라탕 안에 있는 걸로 처음 먹어봤다. 그래. 아. 근데 다른 거에서는 뭔지도 알았고 들어있는 건 알았는데 마라탕 처음 먹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먹고 싶게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게. 어. 근데 오히려 그거를 찾아 먹게 되더라고. 그거 맛있어요. 백목이 버섯이랑 흑목이 버섯 둘 다 맛있어. 백목이는 약간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흑목이 버섯은 그냥 뚝뚝 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탕수육에도 백목이 아 탕수육에 목이 버섯 있다. 맞네. 검은 거. 너는 꼬바로우파야 탕수육파야? 둘다 그런데. 아 그래? 나는 완전 나는 탕수육. 저는 아, 어렵다. 꼬바로우가 근데 진짜 잘하는 집은 저 꼬바로우가 집에 있어요. 근데 배달은 탕수육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꼬바로우는 나랑 약간 안 맞아. 이 맛있는데 가봐야 돼. 그 튀김옷이 진짜 얇은데 싹 감싸지면서 쫀득하고. 찹쌀 느낌이 쫀득하기도 한데 겉은 완전 바삭해. 난 바삭한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소스까지 버무려서 오잖아 꺼버리면은. 아 배달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안 그래도 찹쌀 때문에 조금 물렁한 맛이 있는데 소스 때문에 더 그래지니까. 그래, 가서 먹는 거랑 배달로 먹는 거랑 완전 달라. 그건 맞지. 친구가 석가 귀엽다고 했대. 고마워. 크림새우 꺼바로 이런 것도 있어. 아 나 크림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튀김옷이 꺼바로 튀김옷인 거지. 아 나 그거 먹어봤어. 35,000원. 아까부터 자꾸 가격은 뭐 그 스프레이는 20,000원이었고. 석가 마라톤 닮았다고요?
무슨 화하다는 거네. 밝아, 그러니까 화하다. 마라탕이 약간 화하잖아. 좋게 받아들일게. 이제 슬슬. 네, 저희 이제 또 씻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됐다네. 하나 둘 셋. 안녕이 아니라. 여러분 저녁 잘 드시고 저희도 일부 와서 오자마자 또 저녁 먹으면서 루아이 봐서 너무 좋았고 이제 밥도 내놓고 저희 또 씻고 내일부터 또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또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바이바이. 안 끊겨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간다. 또 만납시다. 안녕. 안녕.